안녕하세요. 오늘 교재 99쪽을 먼저 볼게요. 자, 99쪽 1번 어떤 생물체의 정상적인 체세포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유전자는 라지에 왔음을 A, 그리고 라지에 왔음을 B. 옳지 않은 것, 고라고 했는데. 자, 1번. 감수분열 결과 6종류의 생식세포 형성된다 그랬는데, 염색체가 3쌍 있으니까 2에 3승 해서 8종류가 생기죠. 2번. 기억과 뒤에는 성을 결정해주는 염색체. 기억과 뒤에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성염색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2번 맞고요. 그 다음 3번. 라지와 스몰레이는 하나 형질 결정하는 대립유전자다. 맞고요. 상동염색체의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그리고 한 형질 결정하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로 부르죠. 4번. B가, 라지비가 부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스몰비는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 자, 2번. 그림은 어떤 동물, 근데 핵상이 EN, 그리고 전체 염색체 수 6개, 인, 암컷, XX라고 가르쳐 줬고, 수컷, XY라고 가르쳐 줬죠. 그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와 유전자 A부터 F까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단, 돌연 변이와 교차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암컷의 체세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수컷의 체세포인데, 그 암컷과 수컷에서 염색체가 다른 것이 small이라고, 왼쪽에 small이라고 적혀있는 것과 오른쪽에 F라고 적혀있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왼쪽 암컷에서는 large 유전자 갖는 것과 small이 갖는 것이 그 염색체가 X염색체죠. 그리고 오른쪽은, 그러니까 수컷은 small F 갖는 것이 Y염색체죠. 1번. 이 동물의 상염색체 수는 6개이다 그랬는데, 그럼 X염색, 다시 성염색체 2개씩 빼면, 2개 빼면 상염색체는 4개죠. 2번, 이 암컷은 유전자형이 large AB, small D 난자를 형성할 수 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지금 large A와 small B가 연관되어 있죠. 교차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large AB가 함께 가죠. 그러니까 large AB, 라지 스몰비가 함께 가고 라지 앱이 만들어질 수 없죠. 2번 틀렸고. 3번. 이 암컷과 수컷으로부터 유전자형이 라지 스몰A, 라지 BB, 라지 DD, 라지 E, 스몰 F인 암컷이 태어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막 이것저것 따져보고 하는데, 암컷은 Y 염색체를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오른쪽 그림에서 스몰 F를, 스몰 F 유전자를 갖는 것은 Y 염색체죠. 그러니까 스몰 F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럼 4번. 이 암컷의 난자 형성 시 유전자 large A와 small A는 서로 다른 염색체상이 존재하죠. 물론 여기서는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제1분열, 감수 제1분열은 상동 염색체 분리니까 당연히 라지 A와 스몰 A가 각각 다른 세포로 나뉘어 들어가겠죠. 답은 4번. 넘겨서 100페이지 3번. 표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유전되는 어떤 동물의 털색 유전에 대한 교배 실험 결과